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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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 특강. 예, 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제가 미리 들어보라고 보낸 게 좀 19개나 됐죠. 예, 근데 이번 거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뭐, 1964년 이전 출생자들은 안 들어도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보아하니 그 이후 출생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96년부터 대학에서 이렇게 그 음악사를 가르쳤는데, 제가 처음으로 대학에 가서 음악사를, 이게 대중음악사를 가르친 학교가 홍익대학이에요. 그래서 혹시 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홍익대학을 다니신 분이라면 제 강의를 꼭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학기에 1,400명씩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2006년도 아니고 1996년인데 김민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모르는 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표정들이 그래서 혹시 모르나 싶어서 얘기하다 말고 야, 너 막 김민기 몰라?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긴 청년 한 명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혹시 드러머 아닌가요? 김민기라는 드러머가 있어요. 신하이위에서 드러머 쳤던. 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많은 정작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딴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대중문화의 중심지인 홍익대학에서 제가 뭐 그 충남 청강 문화대학에 가서 김민기를 모른다면 그렇게 크게 상처 입진 않았을 텐데 홍익대학에서 김민기를 모른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해야 했던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런 기회에 쭉 한번 보시라고 시원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좀 제가 굉장히 많이 오바를 했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지난주에 좀 한 번에 하기 힘든 내용을 제가 한 번에 하느라고 좀 과하게 이렇게 좀 늦게 끝났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늦게나 끝나고 뭐 지난 시간보다는 한 10분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전복과 반전의 순간 두 번째 시간은요. 사실은 지난주 강의의 한국 버전. 그러니까 사실상 이어지는 그 주제입니다. 미국의 이른바 틴에이저들에 의한 새로운 어떤 문화적 세대혁명이 있었다면 이 문화적 세대혁명은 64년 비틀즈의 성공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그 1964년 비틀즈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여 단결하라라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하는 순간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매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196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음악 전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FM 라디오 방송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기억 나시나요?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최소한 40대 이후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국에서도 입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입시 과열의 분위기가 시작됐는데 심야 FM 그 라디오 채널을 들으면서 밤에 공부하는 문화. 그리고 그 공부하는 틈틈이 너무 지겨우니까 뭐지? 신청 엽서. 이제 이런 말 리퀘스트 엽서를 신청곡 엽서를 보내는 문화가 이때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그 FM 라디오에서는 어떤 곡을 틀어줬냐? 전부 다 비틀즈 밥 들던 이런 노래들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라디오를 들으면 거의 95%가 우리나라 노래이지만 그 당시에는 AM, 낮 12시에 하는 싱글벙글쇼 같은 거 말고는 FM에서 한국 노래를 트는 순간
이른바 우리가 가요라고 부르는 이제 가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들도 알게 돼요. 하지만 뭐 통칭 가요라고 부르는 한국어 대중음악을 튼다는 것은 당시 FM PD들에게는 금기였어요. 왜?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대에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저같이 이제 그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대에 대한 이상한 그 컴플렉스와 경멸감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된장녀의 상징이 이제 그 당시 70년대는 이대였잖아요. 읽지도 않는 타임지를 뭐 이대생들이 괜히 표지가 바깥으로 보이게 끼고 다닌다더라. 뭐 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지방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마치 이 말이 상징하듯이 영어로 된 노래를 듣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내가 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어로 하자면 난 나고자가 아니다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77년에서 79년 사이에 다니는데 반에서 꼴짜는 애도 팝송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노래 듣는데 전부 다 한글로 받아 적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교실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부른다거나 얘기하는 순간 걔는 진짜 왕따가 되는 그런 굉장히 70대까지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일단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순간, 이 시대,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1, 2, 3차 경제개발 5개년의 시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시대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문화적 세대혁명이 역사상 최초로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어떤 세대혁명의 이름은 당시 언론이 뭐라고 불렀냐면 청년문화라고 불렀어요. 자, 드디어 이제 젊은이들의 시대가 젊은이들의 문화가 처음으로 한국 사회의 지평선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청년 문화의 핵심은 마치 미국이 로큰롤이었다면 한국은 불행하게도 로큰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통기타 음악, 포크 음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어떤 음악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큰롤 혁명에 빗대어서 이건 제가 처음으로 만든 말이에요. 통기타 혁명이다 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룹 사운드의 시대가 이제 록 음악, 그때는 밴드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일본식 영어인 그룹 사운드라는 이제 새로운 음악, 이 두 개의 음악이 기존의 어른들의 문화와 이제 드디어 대결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른들의 문화와 청년들의 문화가 이제 거대한 전선을 형성하게 돼요. 그 전선의 출발점이 되는 날은 정확하게 찍는다면 저는 이날로 찍고 싶습니다. 1969년 9월 19일. 이날이 바로 청년 문화의 첫날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궁금하시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여기서 가까운 남산 드라마 센터, 옛날 지금 서울, 옛날 서울 예전 그 안에 있던 그 즉 공연장이 있었어요. 한 400석 정도 되는 그 공연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장발의 청년 한 사람이 공연을 한 날이에요. 이 장발의 청년은 통기타 한 대와 자기가 만든 악기들, 톱, 뭐, 톱으로 이렇게 무대 위에 있는 게 기타 말고는 다 뭐, 톱, 뭐, 징, 뭐, 이런 이상한 마치 이렇게 그 아방가르드 그 퍼포먼스 같은 어떤 그런 걸 악기들을 펼쳐놓고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처음 듣는 노래라는 것이었어요. 왜 처음 듣는 노래였냐면 전부 그 청년이 만든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한대수였습니다. 지금 CBS 아침에 손숙 선생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특이한 경상도와 뉴욕의 발음이 섞인 희한한 그 억양을 구사하시는 선생님 있죠? 아, 저는 이분이 단어도 참 희한한 걸 써요. 아, 선생님 좀 어떠십니까? 아마 아, 강은 씨 양호합니다. 양호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셔서 60이 넘으셔서 처음으로 딸을 낳으셨는데 딸 이름을 양호라고 지었어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분의 말 중에서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단어 중에 단어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이 아티스트, 예술가들은 돈 얘기, 돈을 사실 밝히면서도 돈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당당하게 돈 얘기를 먼저 해. 오늘 이런 행사인데 한번 나가서 주시지 않으실래요? 그러면 그러면 얼마 주는데? 이렇게 물으면 좀 이상하잖아. 아, 그러면 화폐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돈을 꼭 화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아는다는데 너무나 신선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예술가는 너무 이 뻔한 단어들도 양호하다, 화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정말 짜릿하게 들리게 만드는 마술사들이구나라는 것을 이분과 3초만 있으면 알게 돼요. 바로 그 청년은 놀랍게도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가수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후의 모국어는 부산 말이에요.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 뉴욕에서 학교를 다 나오고 아버지가 유명한 핵물리학자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실종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공부도 제대로 뭐 하는 동안 하는 동안 뭐 이상하게 됐다가 그 60년대에 그 60년대의 한복판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바로 그 문화적 혁명의 상황을 온몸으로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서 싸그리 세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60년대 말에 69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취직을 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사진 기자였어요. 코리아 영자지, 지금도 있는 영자지 신문인 그 발음이 좀 이상하다. 영자 신문인 그 코리아 헤럴드의 사진 기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직업은 사진 기자야. 사진 찍는. 그런데 이 사람이 콘서트를 그냥 연 거예요. 아마 그 공연을 본 사람은 4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의 작게는 대중음악사, 크게는 대중문화사를 바꾸는 거대한 뭐랄까요, 어떤 폭음의 신호탄이 돼요. 이 작은 공연이 미친 영향은 그 당시에 나 좀 음악으로 묻고 살래라고 생각했던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수로서 음반을 내게 되는 것은,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 것은 이 공연이 있은 지 무려 5년이 지난 1974년에나 갔어야 음반을 발표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음반을 발표하기 아직 음반으로 넣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의 노래는 어떻게 입으로 이미 대학가를 통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노래에 감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제 그때 막 프로페셔널 음악가로 뮤지션으로 밥을 먹고 살려고 결심했던 서울 예고 출신의 송창식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분 같은 분은 뭐냐면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한 번도 자기 곡을 써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대수라는 이상하게 미국에서 날로 말 이상하게 하는 어떤 자기 또래의 청년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이건 내가 직접 송창식 선생님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가수로 먹고 살려면 진짜 힘들겠구나. 이제 내가 작곡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작곡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70년도에 이 사람의 데뷔 앨범을 보면 자기 자작곡에 한 곡 실려요. 그게 바로 창밖에는 비 오고요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4분음표와 8분음표밖에는 없어요. 그의 구조가 동요스러워요. 이제 작곡 이제 막 시작했구나라는 걸 딱 알만한 곡인데 또 천재들은 달라. 정말 천재들은 나면서부터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런 4분음표와 8분음표로만으로 만드는데 노래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여튼 이런 뭔가 하여튼 또래 사람들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이제 그날의 공연 장면을 찍은 굉장히 유명한 그렇지만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사진입니다. 그 진짜 무대가 썰렁한 거지. 예. 그런데 바로 이 공연이 있기 이 공연이 있기 5일 전에 드디어 이 60년대의 말의 언저리에서 그 이후에 11년을 규정하는 불행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이 공연의 5일 전인 1969년 9월 14일 날 국회는 삼선 개헌을 의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당시의 그 헌법은 대통령 중임제 시대였죠. 두 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미 67년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재선이 됐던 박정희는 나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헌법을 뒤엎는 삼선 개헌을 이제 집권당인 공화당을 통해서 개헌했고 압도적인 다수파였던 공화당은 국회에서 삼선 개헌을 의결함으로써 사실상의 영구 집권의 이제 불행한 역사를 결정짓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1969년 9월에 이미 이 상징적인 두 개의 사건은 앞으로 그 뒤에 11년 동안 박정희로 상징되는 이른바 기성세대 혹은 기득권층과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마치 김민기의 노래처럼 상록수도 그런 가사 있죠.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진 거는 비록 적지만 그 꼴은 못 보겠다라고 이제 아니요라고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그 한국 현대사상 가장 길고 어두운 그리고 불행한 전운이 이제 바로 이 달에서 시작됐던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 한대수가 비록 소수의 사람만을 앉혀놓고 이 정도 되는 사람만을 앉혀놓고 뭔가 새로운 질서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노래는 좀 이상했어요. 거칠었습니다. 왜? 프로페셔널 음악인이 아니니까. 생기는 것도 아까도 얼굴 봐서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이고요.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주얼이 아니에요. 게다가 목소리도 막 노래도 막 굉장히 위학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발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로운 청년 문화, 새로운 젊은이 문화로 이미 바로 이 69년 9월 달에 여고생들과 여대생을 상대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특히 라디오 아까 말씀드렸던 FM 채널을 통해서 아직 판도 안 냈는데
이미 FM 채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젊은 어리고 젊은 어떤 여학생들, 여고생과 여대생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새로운 어떤 젊은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트윈 폴리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의 제 69년 데뷔 앨범 사진입니다. 물론 이거 이 사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판이니까. 사실 이름도 트윈 폴리오 뭔 뜻인지 참. 뭐 트윈은 뭐 트윈 두 뭐 쌍둥이란 뜻이라도 폴리오는 또 뭐야? 폴리오는 뭐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 할 때 폴리오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두 개의 거대한 사전? 뭐 그냥 이렇게 발음 좋아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인데요. 자, 잘 보세요. 이 앨범의 자켓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말이에요. 둘이 뭘 들고 있어요? 예, 둘 다 통기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둘 다 뭘 썼습니까? 안경을 썼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송창식 선생은 이때 눈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안경을 썼어요. 자, 그리고 머리를 한 것과 옷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딱 뭐예요? 예, 모범적인 대학교 모범생 같은 딱 이 이미지예요. 이게 바로 당시 우리가 말하는 청년 인텔리겐차, 한국말로 대학생. 예, 딱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당시 윤형주는 세브란스의 연세대 의대생이었어요. 예. 물론 이제 재적돼서 졸업은 못하지만요. 알다시피 윤형주는 그 시인 윤동주와 친척간입니다. 가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송창식은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최종 학력이 서울 예고가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0대 말에서 70대 말까지의 이 청년 문화의 물결을 이끄는 사람들이 통기타의 기수들은 다 대학생이거나 대학교 출신인데 대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딱 두 명 있어요. 한 사람은 송창식이고요. 한 사람은 정태춘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실상 대학교하고 상관없는 유일한 두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은 전부 역사에 남는 아티스트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여튼 이 두 명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이미 이때 여고생과 여대생의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자료에서 이미 딱 드러나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이 둘의 목소리는 지금 들어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감미롭고 싱그럽죠. 전혀 여기에 불우한 그늘이 없어요. 뭔가 어두운 과거가 있음직한 어떤 그런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60대 말이라는 것은 이제 간신히 우리가 막 거의 세계 최빈국의 수준에서 이제 빠져나올까 말까고 몸부림칠 때예요. 하물며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40km만 가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만 비교를 해도 우리가 70년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여러 지표에서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것이 박정희에게는 어마어마한 컴플렉스였습니다. 어쩌면 박정희는 정말 어떻게든 내 살아생전에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되었지만 순수한 어떤 정치적 열정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최빈국 수준이었냐면요. 1960년대가 시작됐을 때, 전쟁 끝나고 난 뒤에, 7년 뒤에, 1960년대가 시작됐을 때, 다시 말해서 4.19와
5.16이 60년, 61년에 연달아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1년 동안 1961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 액수가요. 100만 달러를 간신히 넘었어요. 한 나라의 총 1년 동안 수출 총액이 100만, 120만 달러가 안 됐어요. 그때 미 8군 무대에 섰던 한국인 그 댄서들, 가수들이 1년 동안 받았던 개런티가 130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 8군 무대에 섰던 한국인 연예인들이 받았던 개런티보다도 못한 1년 총 수출액을 가지고 있었던, 쉽게 말하면 세계 최빈국이에요. 산업적 기반이라고 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의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의 아젠다는 딱 다섯 음질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폼나게 말하면요, 조국 근대하고요, 그냥 일상적인 단어로 말하면 잘 살아보세. 다섯 음질이에요. 실제로 박정희는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까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 1960년대의 시대의 아젠다였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런 시대에 저런 이미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에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이야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대학을 가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 남산 타워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냥 이따만한 돌멩이 하나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씨발 아무 때나 던져. 아무나 던지고 그냥 내려와서 어느 놈이 돌에 맞았나 하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요, 그 맞고 피 칠칠 하면서 길바닥에 들어놓은 놈이 누구냐면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공부를 잘해야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집도 진짜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1960년대 한국사에서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선망과 동경의 집단이에요. 저 복장 아래에는, 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저 복장에는 이 시대의 동경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보내드렸던 그 자료를 포함한 웨딩 케이크나 하얀 손수건, 이 앨범에서 히트한 수많은 이 앨범에 수록된 모든 전곡은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에요. 전부 미국이나 유럽의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의 번안곡들이에요. 한 곡도 창작곡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곡을 만들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오로지 아름다운 목소리만으로도 나는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때예요. 한 대수만 아니었더라면. 특히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인기가 많았겠어요? 당연히 스펙상으로 월등한, 스펙상으로 월등한 우위를 보이는 유령주였어요. 일단 잘생겼잖아, 훨씬. 있는 집 애 같잖아요. 그죠? 어이, 유령주 선생님, 이 말, 이거 안 봐야 되는데. 아까도 봤지만, 뭐, 그때 그 사람들이 그까지는 몰랐지만, 가문도 좋아. 자, 잘생겼어. 가문도 좋아. 스포츠도 굉장히 뛰어요, 윤영주 선수는. 게다가 세브란스 의대생, 연세 의대생이래. 학벌도 좋아. 그리고 목소리가 보이소프라노. 너무나 아름다운 고음을 가진, 맑고 청량한 고음을 가진 보이소프라노였어요. 그때 언니들 진짜 뻑 갔어요. 네. 완전 맛이 갔어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송창식 선수는 굉장히 불우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대다수의 당시의 한국 젊은이들처럼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마지막 학력이 돼요. 서울 예고까지는 어찌어찌 다녔지만, 나중에 서울 음대 교수가 되고 진보적인 작곡가가 되며 한예종의 총장이 되는 이건용 선생이랑 송창식이 서울 예고 동기예요. 그래서 송창식의 마지막 앨범에 보면 당시 서울대 작곡가 교수였던 이건용의 곡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졸이야. 생긴 것도 그렇게 뭐 미소년이 아니냐. 그리고 목소리도 훨씬 덜 이뻐.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그래서 많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영남의 이들의 약간 이제 맛 형격에 해당하는 세시봉의 맛 형격에 해당하는 조영남 선생이랑 제가 우연히 방송하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밖에 나서 밥 먹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세시봉에서 이제 애들 와서 노래 부르면 애들 정말 인기 있었대요. 근데 정말 송창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황실로 끌고 가서 술 먹다가 뒤지게 폈대. 왜 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새끼 다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하도 뭐 세상에 모든 힘든 건 다 자기가 떠안고 있는 것 같은 죽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꼴을 보고 있어서 그냥 화실 꼬고 가서 뒤지게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은 미스매치일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조합은요, 이 한 장의 앨범을 끝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로 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취미로 했는데, 윤형주 입장에서. 송창식은 이게 자신의 밥줄과 같은 것이었고, 그 당시는 사실은, 뭐, 이 말하면 송창식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송창식은 윤형주한테 업혀가는 그런 입장인데, 송창식은 노래를 부르는 게 자신의 생업이에요. 근데 윤형주는 취미야. 그리고 당연히 그 집안에서 너 무슨 딴따라 짓하고 지랄이야. 빨리 들어와서 학교 다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학교로 복학하는 바람에 트윈플리오가 바로 파는 장 내고 깨지게 돼. 깨지게 되는데 그래서 송창식은 이제 혼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이때 힘든 그 시기에 달해요. 그런데 이 힘든 것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윤형주가 가자마자 바로 다시 돌아와서 솔로로 데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배신감은 사실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가수가 아닌 뮤지션으로 정말 한국 대중음악사를 순환하는 가장 위대한 음악가 세 명만 꼽으란다면 저는 꼭 송창식을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가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창식이 처음부터 뭐 천재적인 어떤 막 멜로디를 날려가지고 스타가 된 것 같지만 이런 정말 그 가슴 아픈 청춘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컴플렉스들을 딛고 그가 위대한 싱어송라이터가 되었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이제 아시라고 한 거예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여고생과 여대생들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살살 반짝하는 그런 특별한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뭔가 이상한 놈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해. 대학마다. 그런데 이제 이 60년대 말 70년대 초의 새로운 물결은 그때만 해도 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감지할 수 있었냐? 청계천의 도매상에서는 감지할 수 있었다. 그때는 요 바로 옆에 있는 청계천이서 모든 음반이 전국으로 다 나갔어. 도매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럼 청계천 업자들은 피부로 아는 거지. 매일매일 주문 들어와 나가는 걸로. 그런데 청계천 업자랄지라도 그 판을 파는 거지. 그 판을 뜯어서 들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매상에는 그 주문 들어오면 보내는 거지. 뭐, 여러분은 출판 도매상 한다고 자기한테 들어온 책 다 읽어보고 팝니까? 그냥 오늘 파는데 도매상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야.
뭔가 자기들의 상식에 안 맞는 판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들에게 상식이란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방금 트윈폴리오 판이에요. 그 전에 그 전에 이 청계천의 도매상 업자들에게 음반이라 함은 이런 음반을 위했어요. 누구죠? 네, 바로 이제 60년대를 지배한 이미자예요. 여러분, 이미자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진은 좀 우습게 났지만. 1964년에 비틀즈가 미국을 전 세계를 강타할 때 바로 그 64년에 한국을 지배한 인물은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였어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는 한국 음반 사상 처음으로 10만 판매고 10만 장을 넘어선 최초의 음반이에요. 여러분 64년에는 음반 시장이라고 부를 만한 인프라가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 이미 다 장이 났기 때문에 그때는 3천 장만 팔려도 대박이라고 할 때예요. 그럴 때 10만 장이 팔렸다는 게 아니에요. 10만 장을 돌파한 한국 음악 음반 사상 최초의 음반이 됩니다. 그리고 비틀즈가 그의 미국에서 팔린 음반의 58%가 비틀즈 판이라고 했죠. 당시 64년 한국에서 그의 팔린 모든 음반의 70%가 이미자 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비틀즈, 한국에는 이미자. 근데 재밌는 건 말이에요. 이미자는 우리가 흔히 무슨 가수라 그래요? 트로트 가수, 뽕짝 가수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우리 한국 대중음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한국 대중음악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트로트의 본적지는 어디예요? 일본의 엔카가 식민지나 한국에 와서 트로트가 됐어요. 아, 아니다! 트로트는 한국 고유의 전통 가요다라고 여전히 한국의 나훈아 선생과 송대강 선생, 서른도 선생이 매일 텔레비전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는 일본만은 안 되거든. 모든 걸 다 용서해도 우리는 그냥 일본을 용서하지 않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일본을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이야.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축구를 할 때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교육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굳이 외국과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막 쇼비니즘적인 어떤 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 잘한, 만약 우리가 스페인하고 붙어서 5-0으로 진단들 우리가 스페인을 비난합니까? 아니에요. 아, 성숙해졌어요, 우리. 글쎄, 스페인 축구가 예술을 보여줬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많다, 멀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지. 근데 유일한 예외 국가가 있어. 일본이야. 이거는 이겨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하늘전 가면 죽여의 수준이야. 이건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는 어떻게든 쟤들한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바로 그 일본의 것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 마음이 이해가 돼. 근데 이 얘기는 이 얘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무진장한 얘기가 숨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트로트가 사실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와라라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1948년에 이제 남북한이 이제 분단이 되면서 남북한 단독 정부가 들어섰어요. 자, 38선 이남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섰고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승만은 그 뒤로부터 12년간 4.19로 하야할 때까지 12년간 한국을 통치하는데 이승만 정부의 국시가 뭐였냐면 반공과 반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7.18을 기반으로 집권을 했으면서
국신은 반의를 내세웠다 이거야. 이 사람은 정말 정치공학의 기재야. 그것이 막 식민지에서 벗어난 그런 그 대한민국 대중들의 어떤 그 민족적 일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상식을 넘어서는 대일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은 계속 한국과 자 우리 과거를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국교를 맺기를 원했는데 유승만은 12년 집권 기간 동안 일본과의 국교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렸어요. 한국당에서 국교를 수립하면 대사관이 와야 되고 대사관에서 일본 국기가 대사관은 일본 국기가 휘날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당 하늘 아래 일본 일장기가 휘날리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일본하고 국교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 하필이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전 지역에 그때 표가 딱 한 장이었는데 하필은 그 한 장을 두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랑 붙게 됐냐면 일본이랑 붙게 됐어. 그럼 그때도 피파를 위해서 홈 앤 어웨이를 해야 돼. 근데 문제는 피파의 경기는 각국의 국가를 경기 전에 연주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한일전을 할 때 지금은 없어진 동대문 서울 공수운동장에서 기미가요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야 그냥 포기해. 월드컵 나가지 마. 하지 마. 그 꼴 못 본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한축구협회 단장이었던 김용식 선생이 경무대, 청와대는 이제 그 박정희 때부터 청와대고 그전에는 경무대였어요. 경무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두 게임을 다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불리하잖아. 누가 아무리 축구 모르는 이승만이 봐도. 그럼 지금 어떡할래, 새끼야. 그때 축구협회 단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지게 되면 우리 선수단이 절 켄네턴을 다시 건드리지 않겠다고. 진짜 살벌한 얘기 아니야? 얘들은 이제 경기 두 번 지면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도쿄의 요요기 국립경기장에 이들은 씁니다. 그래서 두 게임을 거기서 다 해. 내 첫 경기에서 이제 아시아의 스트라이크였던 최정민과 이제 안경 낀 윙어인 그 정남식이 두 골씩을 내서 5-1로 이겨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2-2로 비겨서 우리가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가게 된 그런 정말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무려 40시간에 걸려서 이제 전쟁 직후인 54년이에요. 처음으로 스위스의 월드컵에 이제 비행기를 40시간 타고 경기 첫 경기 전날 도착해요. 왜냐하면 비용이 없어가지고 거기 체제비가 없어서 경기 딱 전날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40시간 걸렸어.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가서 붙어도 어차피 안 되는 경기인데 그 당시에 못 묻고 자란 한국 국가대표팀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 기어서 내려왔대요. 다 비행기 멀미를 쌍발기, 제트기도 아니고 쌍발기를 타고 40시간을 타고 갔으니, 기어서 내려왔대. 그 다음날 첫 경기를, 그, 당시 세계 최강팀이었던, 그때 이 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A매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의 70연승 정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대회에 제1 우승 후보랑 해피랑 첫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9-0으로 집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3-4전에서 만났던 터키랑 두 번째 경기에서 7-0으로 져요. 근데 9-0으로 졌을 때 그 당시 외신은 굉장히 한국 팀의 플레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전반 25분 동안 한 골도 안 먹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페렌츠 푸스카스라는 굉장히 위대한 공격수가 이끄는 팀을 상대로 어떤 유럽의 팀도 15분 안에 골을 안 먹은 팀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국 팀이
무려 25분간이나 골을 안 먹은 걸 굉장히 외신이 높이 평가했고, 그때 골키퍼가 홍덕영이라는 선수였는데요. 이분이 공만 잡으면 관중석으로 공을 찼대. 왜냐면 잡아야 바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쉴 틈이 없어. 그래서 관중석으로 차면 요즘처럼 볼보이가 다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공을 주는 게 아니라 관중석으로 가면 공 좀 빨리 던져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공을 받아서 이제 경기가 재개되기 때문에 쉴 수가 있었던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좀 길게 해드렸냐면요. 우리가 단순히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뭐 OECD 국가 12, 13위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정말 힘겹게 왔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사실은 이해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이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수많은 그 모든 섬세한 요소들을 전부 다 이까지 오는 역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의 업자가 보기에는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음반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만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야? 가도를 부른 가수죠. 응? 그 가수 얼굴에 이렇게 딱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이 상품의 식별이 가능하다. 저렇게 얼굴에 쪼맨하게 이렇게 풀샷으로 그것도 두 명이 나오면 사람 얼굴로 판을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판들은 당시 도매상의 상식에서는 이거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자료를 보게 된 한국에서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기의 앨범입니다. 자, 이거는 클로즈업은 클로즈업인데 씨발 얼굴이 잘 안 나타나 있어. 반은 어두워. 그리고 뭔가 아트를 했어요. 그쵸? 얼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호입니다. 바로 이 69년에 가수왕이 되었던 27살. 여러분, 배호의 지금 노래를 들으면 막 굉장히 노숙하잖아요. 그런데 배호가 죽을 때 나이가 27살이야. 신장암으로. 신장염은 지금도 이제 불치병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신장염으로 죽을 때 나이가 27살이에요. 한참 젊은 나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만 하더라도 좀 세련돼서 샷이 바스트샷 정도는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아침이슬을 담고 있는 양희연의 데뷔 앨범입니다. 어디서 찍은지 딱 아시겠죠? 남산 도서관 앞에서 찍었습니다. 싸게. 그리고 69년에 나왔던 이제 당시 한국이란 최초의 디바라고 할 수 있는 패티킴의 노래 앨범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까 처음 69년 9월 19일 날 등장했던 한대수의 앨범 사진은 진짜 엽기적입니다. 저는 한국 음반사상 가장 위대한 재킷 디자인 베스트 10을 꼽으라면 저는 2위에 이 판을 꼽고 싶습니다. 근데 1위도 한대수 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찍은 거예요. 사진 작가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자화상이에요. 썩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 얼굴을 더 위약적으로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이게 수배범 사진이지, 이게 어떻게 음반 재킷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 이 사진들과 저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들은 이제 그야말로 당시 어른들의 문화인 주류 상품의 재킷입니다. 이 재킷들은
보면 트윈폴리오나 양희연의 같은 경우는 특히 양희연은 아예 얼굴을 숙이고 있어요. 땅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희연이 입은 옷을 보면 양희연이 지금은 좀 굉장히 좀 우리 화면에서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근데 이때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제 70년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의 섹스 심볼이 양희연이었어요. 나는 그 당시에 양희연이 최고로 제일 야한게 느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90년대 SBS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경고 먹었어요. 아니 왜 이효리가 섹스 심볼이면 아무도 문제를 안 삼고 그럼 난 사람 취향이 다 다른 거지 뭐. 어? 왜 경고를 주냐 말이지. 근데 그때 진짜 이뻤다니까. 근데 보세요. 자, 이 두 여자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 패티 킴은 지금 보더라도 결코 이효리 등등에 밀리지 않는 이 완벽한 비주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가슴골까지. 그래서 이때 패티 킴은 진짜 정말 그 외모의 비주얼이 우랄 알타이계 여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그 저기 그 일간 스포츠 이런 거 말고 그냥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일간지에도 보면 정말 뭐 모든 PD와 기자는 패티 킴을 사랑했어요. 그거 막 KBS TV 편성 보면 예능 프로그램의 반은 패티 킴 거야. 음반 시장은 이미자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미디어 시장은 패티 킴이 지배했어요. 왜? 압도적인 비주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앙 일간지에 뭐 이때 패티 킴의 신체 사이즈가 36, 24, 35 였어요.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강조되면서 그 있을 수 없는 이제 그 그래서 실제로 뭐 헤어나 뷰티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은 이 자체가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니는 이때가 이 판을 찍은 71년이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서강대학교 4학과 7일학번입니다. 재수해서 본래 7공학번인데 재수해가지고 경기여고를 나와서 재수해서 7일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이에요. 생머리에 청남방에 청바지 운동화예요. 그리고 언제나 소프트처럼 갖고 다니는 기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제품 자세히 보면 화장도 안 했어. 그러니까 당시 청계천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연예인이 아닌 애를 왜 판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나한테 갖다 준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야. 다시 말해서 그 도매업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뭐지? 가수, 연예인. 직업적인 프로페셔널 연예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69년, 70년, 71년이 될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통기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화를 우리는 이제 모던 포크라고 합니다. 이 포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포크. 민요라는 뜻이죠. 근데 그래서 앞에 그냥 모든 나라가 다 민요가 있잖아. 모든 나라가 다 민요가 있는데 이제 20세기 대중음악에서 50년대부터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현대의 민속음악에 해당하는 대중음악의 장르를 앞에 모던을 붙여서 모던 포크라고 하게 돼요. 이 모던 포크라는 음악의 특성은 첫 번째로 포크라는 음악에서 시작하듯이 민중적 감수성을 이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도 이전에 봉건 시대 때 불렀던 민요들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기타를 편곡해서 리메이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령 서유석 같은 가수들이 여러분 뭐 타박타박타박내야 이런 노래들은 우리 전래민요죠. 다음에 진주남군이라는 제목으로 음반에도 담았던 진주남봉가는 경상도 지역의 실제 민요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통기타 반주로 현대적으로 불러서 새롭게 재해석을 한 것이죠. 마치 미국에서도 많은 그 각종의 그 백인 그 인종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19세기 이전의 민요들을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그 새롭게 부르기도 했, 리메이크를 해서 부른 그런 그 종이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포크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민초적 성격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바로 문학적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포크 음악은 대중음악 중에서도 뭐다? 음악적 요소보다는 문학적 요소. 다시 말해서 선율이나 리듬적 요소보다는 가사의 요소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음악이 바로 모던 포크예요. 그리고 모던 포크는 기본적으로 뭐다? 음악적으로는 어쿠스틱한 악기들, 최소의 악기들, 기타, 통기타, 하모니카 이런 최소의 악기 반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음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던 포크가 로큰롤 혁명이 일어나는 60년대에 와서 미국에서도 폭발을 해요. 그런데 포크 음악과 로큰롤의 관계는 뭐냐면 그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모든 포크 음악 자체가 결국 말의 음악이고 말의 음악이라는 것은 의미를 담은 음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제 순응적이겠어요? 체제 저항적이겠어요? 제 장적인 물론 이제 모든 포크 음악 중에서도 모든 포크 계열 중에서도 몇 개 계열이 있어요. 세 개 계열이 있는데 트레디셔널 계열이 있어요. 아, 우리는 순수한 우리의 민초성만을 한다. 이제 뉴 민스트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런 애들은 이런 막 프로테스크 계열, 정치적 저항 계열을 비난합니다. 포크의 음악의 순수성을 해친다고. 그냥 좀 니들 아름답게 우리 옛날의 가치들만 좀 부르면 안 돼? 뭐 이제 이런 그 트레디셔널 계열도 있었긴 했지만 역시 대중들과 압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 것은 프로테스트 계열. 다시 말해서 모든 포크 안에서도 저항 계열이었어요. 이 저항 계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게 되는 누구? 밥 딜런 같은 정말 위대한 아티스트를 낳으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크 음악은요, 이 불행한 것이 사실 락앤롤 음악이나 댄스 뮤직은 가사 몰라도 됩니다. 알죠? 모르고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몸으로 느끼면 돼. 그리고 아예 믹 재거 같은 롤링스톤즈의 리더들은요, 자식은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하면 가사를 못 알아듣게 부를까를 고민하는. 실제로 걔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가사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순간 몸이 논리적으로 갇힌다라고 본 거야, 얘는.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순간 내가 니하고 온 감정이 통하는 게 중요하지. 아, 제가 지금 하는 말에 그 말에 대해 무슨 의미가 숨어 있을까? 이렇게 느끼는 순간 나와 얘 사이의 교감은 사라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롤링스톤즈의 믹 재거는 굉장히 똑똑한 놈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는 콘서트나 녹음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사를 애들이 못 알아듣게 부를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포크 음악은 가사를 못 알아들으면 이건 염불이야.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께 내가 밥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 제가 클립을 들었잖아요. 뭐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꼭 가사를 찾아서 해석해 볼 것이라고 달라 그러다가 여러분에 대한 모욕일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뺐는데 사실 블로잉 인 더 윈드는 이제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제는 문학사적 가치를 가진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밥 딜런의 그 노랫말들은 이제 미국 국문학과, 영문학과에서 이제 현대 시의 영역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음악인 거예요. 모든 포크는 60년대부터. 가령 그 밥 딜런의 그 블로잉 인 더 윈드는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똑같은 게 똑같은 멜로디가 세 번 반복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 절은 세 개의 음음문과 한 개의 평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 그 구조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굉장히 많은 은유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블로잉 인 더 윈드의 주제가 뭐죠? 그냥 들으셨어요. 그냥 연불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게 사실 전쟁에 대한 노래죠. 반전, 앤티워. 전쟁에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던 포크의 음악은 그 가사를 가사의 문학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이 의미가 있지, 그 이전에는 그냥 소음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던 포크의 음악은 대중성이 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일단, 못 뵌 놈들한테는 좀 별로, 뭐, 그리가 멀어요. 그냥 못 뵌 애들이 듣기에는, 아씨, 잘난 척 존나 마시지. 그냥 전쟁 반대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들고, 다음에 음악적인 즐거움이 없어. 너무 음악적으로 단조로우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까 들었던 그 클립 봤잖아요. 밥 딜런이 통기타하고 하모니카를 부르는데 최대 관객 몇 명 앞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앞에서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물리네! 이런 소리 너무 아무리 밥 딜런이래도. 근데 사실 이 블로잉 인 더 윈드는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의 아침이슬에 해당하는 곡이에요. 그 노래는 밥 딜런의 두 번째 앨범 프리 휠링에 담겼는데요. 63년 그 곡이 발표되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모든 대학가의 시위에서 전부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학생들이 나갔대요. 근데 좀 노래를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기엔 좀 우리 감수성에는 안 맞아. 좀 안 맞는데 그 노래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시위에 아주 대표적으로 불린 노래까지 됐으니까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 나머지의 이 노래들은 정말 그 의미를, 의미의 속사를 소곤소곤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청중. 우리 치면 한 중극장 정도의 규모 이상에 가서 그런 노래를 한다는 것은 상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던 포크의 애들은 밥 딜런은 누굴 제일 부러워했냐? 비틀즈를 제일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렇게 오빠 소리를 듣고 싶다. 아니, 더 이상 나를 폼나게 뭐 평가해주고 이런 할 필요 없고, 나도 오빠 소리와 캐시를, 화폐를 땡기고 싶다. 쟤들은 밥 넣으면 무조건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밥 딜런은요, 30몇 년간 음반을 냈지만, 차트 1위를 한 곡이 한 곡도 없어요. 그렇게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로 모든 음악사 책에는 밥 딜런의 챕터가 꼭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1위를 한 적은 없어. 라이커 롤링스톤이 4위까지 올라간 게 아마 4위인가 2위까지 올라간 게 아마 최고로 올라간 거고요. 1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밥 딜런이 제일 부러운 건 오빠 소리와 화폐를 동시에 챙기는 누구? 비틀즈였다 이거야. 그런데 비틀즈는
또 누굴 또 제일 부러워하느냐? 밥 딜런을 제일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 저 형은 진짜 있어 보여. 어. 꼭 가진 놈들이 하나 더 가질라 그래. 그죠? 근데 실제로 비틀즈는 그래서 비틀즈가 훌륭한 거예요. 비틀즈가 처음 I want to hold your hand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걸로 이제 64년에 미국의 여고생들을 완전히 다 자지러지게 만들 때 그때 미국에서도 의인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래도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비평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비틀즈를 비난한 비평가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 새끼들은 오예 밴드들이다. 뭐 노래만 부르면 무조건 오예 아니 이 오예 밴드들이 그냥 그저 여고생들의 호주문이나 노리는 오예 밴드들이다라고 굉장히 그 불쾌한 비난을 날린 평론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의인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비난도 받았기 때문에 얘들은 뭔가 완벽한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바로 해가 딱 바뀐 65년 되면 비틀즈의 음악에서 밥 딜런의 흔적을 찾기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들이 바로 전해에 She Loves You, 뭐 어쩌고 뭐 그대의 손을 잡고 싶어 뭐 이런 완전한 뻔한 Baby I Love You 스타일의 노래만 불렀던 애들인가 싶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담은 노래들을 이때부터 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로 알고 있는 미셸 같은 노래는 사실은 페미니즘에 관한 노래예요. 그리고 뭐 A Day in the Life 같은 노래들은 완전히 현대인의 소외에 대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노동자 계급, 부두 노동자 계급의 자식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예술가든지 진정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밥 딜런 역시 비틀즈의 영향을 받게 돼요. 내가 여기서 통기타만 껴안고 있다가는 나중에 역사책에는 남을지는 몰라도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모든 포크팬들의 열화와 같은 비난에도 무릅쓰고 65년에 하이웨이 61 리비스티드 앨범, 그 진짜 밥 딜런의 명작 앨범이에요. 이 앨범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일렉트릭 기타를 딱 긁고 메고 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지금 우리 거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모든 당시의 열혈 포크 팬들에게는 이거는 배신, 배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처음으로 메고 난 콘서트에 봐서 애들이 막 달걀 던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밥 딜런이 일렉트릭 기타를 메고 나온 것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포크록의 시대가 드디어 포크와 로큰롤이 이제 하나로 만들므로써 더욱 강력한 비판의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락과 포크는 어찌 보면은 장르적으로는 다른 음악이고 출발도 달랐지만 그리고 그걸 누리는 계층도 달랐지만 이 음악은 어찌 보면 동지적 관계에 있는 이른바 서로 이른바 그 협력 제휴 관계의 노인 관계로 동반적으로 성장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것이 바로 비틀즈와 밥 딜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개의 장르 중에서 역시 압도적인 대중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비틀즈의 로큰롤 음악이지만 한국에서 바로 새로운 어떤 세대 혁명의 불소 시기가 된 것은 로큰롤이 아니고 미국에서 소수파인 음악이었던 바로 통기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로큰롤 리볼루션이 규리 회수를 건너서 탱자가 됐듯이 로큰롤 혁명이 태평양을 건너서는 로큰롤이 아니라 통기타가 한국에서는 주역이 되었을까? 자,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벙커원, 벙커원, 벙커원 특강.